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신임 의장의 첫 의회 증언, 생각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동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에 흔들림이 포착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대비책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슈가 시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첫 의회 증언이었습니다. 뭐 처음이라 어떤 유의 발언을 할까 상당한 이목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요. 강한 낙관론을 드러냈습니다. 뭐 금융시장에 크게 변동이 있다 한들 통화정책 정상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아, 네 차례 금리 인상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판단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그 시인이라든가 화가가 작품을 딱 쓰고 나면 네. 그 작가가 썼을 때나 그렸을 때 예, 그, 본인들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장에 나오면, 그 평론가라든가, 그다음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은 제각각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문학이나 예술에서만 주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도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던 것을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지표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자연적 실업률 이하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평균 나와야 되는,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구인난이죠. 구인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완전 취업, 완전 고용 수준에 있는 상황이면 결국 완전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구인난이 사람이 쓰고 싶은데 없으면 돈을 더 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네. 임금 인플레이션은 인플레단에서 가장 뒤에 나오지만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중앙은행장이 금리 올린다고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버블을 요긴하겠다, 버블을 불러일으키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3번도 그렇게 공격적이고 매파적이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그래도 곤두세우고 있다가, 긍정적으로 세게 얘기하니까, 어이구, 이거 3번이 아니고 4번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터뷰 내용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4번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 연준의 그 기조가 무엇일까가 이번에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 정도의 경기 상승세라면, 그리고 목표치 얘기했듯이 2%가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 충분히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금리 더 올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네 번이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조심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아무 말안 하면서 피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화의 과정들 오케이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은 놀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롬 파월이 우리에게 원래 알려진 바대로 비둘기적이고 그다음에 그 누가 지명을 했느냐? 트럼프가 지명을 했다라는 네. 점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매파적이고 공세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원칙주의자라면, 예를 들자면 옐런이었다면 아마 이번에 3번 이상도 열려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시장이 1%대만 하락을 한 거,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근데 선물에서 이거 그대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오히려 재해석되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아, 비둘기야, 그러면 다시 고고, 이러면서 시장은 다시 붙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전좀 신기한데, 기자들이란 사람들이 네. 그걸 해석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미국 기준입니다. 네. 미국에서, 그래서 항상 본질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선입견이 있었는지 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씩 그 본인들의 발언과 조금씩 다르게 반영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좀 잦았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네. 이런 류의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을 때 당일에는 각각의 월가 해석에 따라서 또뭐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는 또 보니까 이게 아니었더더라 이런 류의 발언이 나오면서 회복세를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금리를 4번 올릴 것이다. 뭐 매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에 따라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지나치게 비관에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뭐 분명한 건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요. 미국은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려가는 쪽의 추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금리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디커플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증시의 디커플링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경제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룰로 보면 조금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연준하고 금리가 역전되면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가 그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금리가 낮다면 미국 달러화의 금리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게 수순이냐면 미국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다. 그러면 지금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되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돼.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고 금리도 거기가 높으니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절로 가야 되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늘은 단기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흐름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느냐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 1년간 원화는 계속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해외 자금 동향을 살필 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환율 상황들을 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달러화의 가치를 약하게 핸들링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축이니까. 그건 미국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고, 미국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 지금 달러화 지수가 그 몇 년 내 가장 낮은 90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가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 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유로화 대비라든가 뭐 다른 여타 통화 대비 달러가 대체적으로 약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 결국에는 달러로 복귀해야 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 기조로 가지 않는 한 쉽게 돈을 빼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미 금리 역전에 의해서 자금 유치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환율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환율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가늠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흐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달러화 약세는 우리나라와도 문제가 있지만 전 세계 위험 자산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금리 세 번 올릴 건 뻔히 정해져 있고 뭐 금리가 더 이렇게 지표가 올라오면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까지 열리는 상황인데 핵심은 미국 달러가 약세면 전 세계 위험 자산은 좋아요. 그러나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 전 세계 위험 자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 포인트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이슈에 대한 해석 자체보다는 외환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각국의 수급의 변동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잘 점검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3월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해 앞두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 이후에 연일 강세 움직임을 기록하다가 또 양해가 다가오다 보니까 뭐 정책 불확실성이다 이런 이유로 또 찰시련 빌미가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중국 증시 양해를 통해서 뭐 정책 구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관전 포인트 보고 계신 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각 성이 있죠. 주가 있고 우리가 도가 있듯이 네. 각 그 지방 정부들이 있는데 지방 정부들의 그 올해 목표 성장률 목표치를 보면 작년보다 높게 잡은 성이 몇 개 없어요. 예, 그럼 그걸 감안해 보면 지금 안정적으로 그냥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게 그냥 현실 정도 수준에서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그동안의 중국의 정책을 감안해 보면 조금은 톤다운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 RP의 금리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즉 중국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시장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흔들림, 변동성은 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그냥 기존에 왔던 흐름대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냐 여부인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뭐 중국을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스크랩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생산량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즉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 구조조정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는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월 증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동안 코스피는 한 1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런 얘기에 적용해도 될런지 3월 증시에는 FOMC 회의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많았어요. 어떤 판단이십니까? 네, FOMC 회의가 지나봐야 이제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주식시장인과 투자 자산은 사람 심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금리 한번 올리고 나면 앞으로 이제 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심리가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하나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 김학균 연구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지난 3년간 이 금융자산 시장이 다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면 채권도 좋았고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상반된 주식이 같이 좋았어요. 원래 엇갈려야지 정상인데 같이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돈을 좀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은 두 시장이 모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논의가 틀린 건 아닌데 경기 회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경기 회복 더하기 유동성의 감소를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제가 보기엔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네. 오늘 나왔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몇 년 만에 최고치 나왔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면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심리가 안정이 된다면 오히려 강세 플레이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단, 미국 이게 너무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오르락내리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정말 싸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그거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 올해 중순으로 갈수록 그게 반영이 될 거니까 그 시장을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 그림을 좀 3월장에 대해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꼭 참고되는 내용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